안녕하세요. 갈치 농장입니다. 오늘이 드디어 꽁 꺼벙이에서 이제 꺼벙이 사육 꺼벙이에서 벗어나서 사육장에 꽁 사육장으로 풀었습니다. 총 33마리고요. 60개를 부화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33마리가 남았네요. 꽁은 처음 키우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해서 과습으로 꽤 많이 죽였고, 그래서 근데 그나마 살은 녀석들이 요 녀석들인데, 예전에도 꽁을 조금 키웠었는데 한 10마리 내외로 요 사육장에서 키웠는데 저희 집에 그레이하운드를 두 마리를 키웁니다. 그레이하운드와 암컷은 뭐 이렇게 짐승들을 안 해치는데, 수컷은 일단 사육장을 뚫고 들어와서 다 죽이더라고요. 그때 청개를 한 15마리 잃었고, 꽁은 8마리 있었는데 8마리를 다 죽였죠. 물론 하운드가 먹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착하게 자기 집 밖그릇 앞쪽에 진열을 해놨더라고요. 꽁이랑 닭을. 그래서 키울까 말까 이러고 있다가 우연찮게 또 지인이 알을 60개 주는 바람에 부화를 했고,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. 이거를 방사를 언제 할까? 원래는 여기서 키웠어요. 여기서 조금씩 키웠다가, 보시면 이만한 사육장에서 키웠는데 애들이 좀 크니까 이제 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방사장으로, 하우스 안에 지어놓은 방사장으로 옮겼습니다. 꽁이 이뻐요. 키워놓으면, 뭐 처음에는 뭐 식용으로 키우는 게 아니고 취미로 키웠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. 특히 순놈들, 장기들이 얼마나 이쁜지, 저는 이걸 뭐 식용으로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. 너무 이쁜 나머지에 항상 계속 이 닭만 키우다 보니까 꽁이 새롭더라고요. 그래서 키웠는데, 조금 이따 보여줄 저 하운드 저 녀석이 다 죽였더라고요. 그래서 벌써 이 사육장에 40일 동안 주인이 없다가 드디어 입성을 했습니다. 꽁 보시면, 화면이 잘 안 나오는데 꽁이 보시면 이뻐요. 이제 깃털이 조금 나오면서 암놈 순놈이 대충 폼이 나오는데, 근데 제가 비전문가라서 어떤 아직까지 확실히 암수 구분이 어렵더라고요. 이쁘죠. 그래도 또 여기는 장사를 그만두고 나서 떡볶이 다이나 뭐 스텐 다이 같은 걸 버리려고 하다가 여기 하우스 안에 넣어 놓으니까 의외로 잘 들어가네요. 사실은 요 다이 뒤쪽에 하운드가 구멍을 내고, 모서리 쪽에 하운드가 다 구멍을 내고 철망을 뚫고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모서리 쪽에는,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모서리 쪽에는 뭐를 놔뒀어요. 혹시나 싶어서. 또 들어올까봐. 얘들도 오늘 많이 놀랐는가 봐. 오늘 처음 방사를 하다 보니까. 얘들도 처음에 키울 때 좀 힘들었어요. 병아리는 솔직히 말해서 뭐 온도만 맞춰주고 그냥 있으면 웬만해서 안 죽던데, 꽁은 의외로 예민하고 그리고 과습에 생각보다 너무 약하더라고요. 몇 단에는 뭐 좀 커서 이렇게 뭐 수박이나 뭐 과일이나 쪼가리 이런 거 주니까 다음날 되니까 습도가 막 80% 90%까지 올라가더라고요. 제가 멍청한 짓을 했죠. 그러다 키우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겼는데, 오늘 방사를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여기 지가 있어요. 철망을 밑에 다 깔고 위에도 보시다시피 다 깔고 비닐 덮고
차광망 덮어뒀고, 바닥에는 그냥, 바닥에도 역시나 철망을 깔았고, 그 위에 왕겨하고 뭐 그런 걸 넣었는데, 여기 보십시오. 여기는 지가 들어오다가 막 비닐을 끌고 온 거고, 여기는 제가 보시다시피 벽돌을 놔뒀는데, 벽돌을 놔둔 이유가 여기 보세요. 요 구멍 있죠? 여기가 지구멍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. 내가 아무리 뭘 막아도 지는 들어오더라고요. 그렇다고 뭐 요즘은 약을 놓는 약이 있더라고요. 근데 약을 놓으니까 우리는 제가 아침에 오면 개를 풀어갖고 놀아요. 자주 놀아요. 그렇다 보니까 혹시나 지 죽은 지를 먹을까봐 싶어서 감히 풀지는 못하고 그냥 막아놨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요 정도면 지가 들어와도 엉덩이에 벌이 쏘였어요. 이 정도만 막아놔도 알아서 도망갈 정도는 안 될까 싶어서 방산을 했습니다. 부디 다른 건 피해 없더라도 지만 잘 피하면, 앞으로 지만 한 3주만 잘 피해서 크면 이 녀석은 성체가 될 것 같아요. 네. 꽁 크는 모습 자주 동영상을 올릴게요. 혹시나 꽁을 취미로 키우시는 분들 동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.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. 꽁은 두 번째로 키운 거예요. 첫 번째는 요 정도 키워서 하운드가 다 드셨고, 드시기보다 다 죽였고, 이게 두 번째 부활한 건데, 그냥 꽁은 꽁 알 깔 때부터 너무 귀여워요. 병아리도 귀엽지만 꽁은 너무 귀여워요. 꽁이 뭐 보면 꽁이 말 키우면 사료 많이 들어간다는데, 제가 뭐 굳이 뭐 그렇게 전문 사육장만큼 키우진 않지만 한 20-30마리 키우니까 사료 별로 안 들어가요. 사료는 얼마 안 들어가고 많이 먹지도 않고 하여튼 잘 커요. 다음에는 이 꽁이 어느 정도 더 컸을 때 다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갈게요. 감사합니다.